태양의 피카소, 치발스의 예술 세계, 평화 사상을 품다. 여기 이제 예술 세계, 뭐 예술 세계 하면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작가, 세계적인 작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유독 치발스 선생을 숭상하고 또 존경하면서 그분의 예술 세계를 지금까지 계속 초항하면서 그 작품의 세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평화 사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치바이스, 우리말로 하면 제백석입니다. 근대 작가로서 중국의 최고의 거장이죠. 근데 동양의 피카소라는 그런 이름을 명명해 준 것은 사실 2011년도에 치바이스 선생님의 작품을 경매했을 때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비싼 가격 중에 하나로 아마 낙찰이 돼서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아마 놀래서 아마 동양의 피카소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큰 값으로 고가로 아마 낙찰이 돼서 세계 사람들이 아마 놀랬죠. 그리고 이제 평화 사상에 대한 얘기를 참 그림에서 예술 세계에서 평화 사상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치바이스 선생을 그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저도 치바이스 선생한테 영향을 35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겠죠. 밑에 작은 타이틀로 법고 창신과 실사구시를 중심으로 이런 작은 키워드가 있는데요. 법고 창신. 네. 분명 치바이스 선생은 법고 창신과 실사구시 사상을 갖고 그림 세계를 펼쳤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저는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법고창신하고 실사구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앞에 작지만 한번 소개할까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섯 파트로 나눠서 아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만남의 가치. 만남. 인생은 사실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데 거기에는 크나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타이틀로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인다. 보는 대로 보인다. 그렇죠. 느끼는 대로 알고. 안목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런 키워드가 저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국제 교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전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언급을 하고 추사 선생님이 그 당시 때 북경 지금의 연경에 가셔서 두 분의 스승을 만나고부터 국제교류와 협력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추사체도 사실상 저두 분, 청대 옹방강 선생 대학자죠. 또 란원 선생님이라는 두 분을 큰 스승으로 모시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유배 가는 일이 생기고 한 9년 정도 거기서 고뇌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사체가 완성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옹방강 선생이나 란원 선생 그분의 그 사상, 서체 이런 것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나중에 이제 법고창신이라는 새로운 추사체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또 추사 선생님의 서체나 난이나 이런 속에는 숭덕사상이나 실사구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론인데요. 치바이스 선생의 예술 세계, 평화 사상. 평화 하면 사실 전쟁의 반대말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치바이스 선생은 평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 가지로 보는데, 나와 나 자신과의 하모니를 첫 번째 평화라고 했죠. 두 번째,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 평화를, 하모니를 평화라고, 두 번째 평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와 대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고 또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세 번째 그분이 강조한 평화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평화 사상을 알고 그림을 봤을 때 아는 만큼 보이죠. 평화라는 것이 형이상학적이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인다는 것을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치바이스 선생의 민물 새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치바이스 선생은 사실 우리나라에 작년에 아마 예술의 전당에서 두 번이나 크게 아마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치바이스 선생이라는 그 거장을 좀 알게 됐는데요. 그분 하면 민물새우의 대가죠. 근데 중국 사람 13억, 14억 인구가요. 다 민물새우만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치바이스 선생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원 교수, 제 아호가 보원인데요. 제가 바다새우의 기능성 문인화 이렇게 명명을 하고 법고창신과 실사구시의 사상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명대 왕하오 한 600년 전이지요. 그 왕하오라는 분은 명대 최고의 그 재상을 지냈던 대학사입니다. 대학자죠. 유학에. 그분이 600년 전에 아주 그렇게 완벽하게 써놓은 해하도라는 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거는 이제 만남의 가치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해하도라는 똑같은 세 글자의 해하도의 시화일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600년의 인연을 어떻게 승화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치바이스 선생님의 그 그림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왕하오 선생의 시한 수가 저에게는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같이 한번 그분과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대만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 Study of Human Being, Chinese Cultural Anthropology, 인류학, 중국 문화 인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뭐 그림 전공을 한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주는 일급 미술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국외 중국 사람 외에는 잘 주질 않습니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그 국가에서 넘버링은 굉장히 그 발행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급 미술사 자격증을 주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그 크나큰 행운이 와서 2014년도 11월 달에 드디어 제가 받게 됐죠. 그러고부터 저도 이제 붓이나 먹을 만질 때는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그 후로 이제 뭐 KBS나 EBS,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SBS에 또 이렇게 방송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방송 쪽으로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아직도 멀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컨텐츠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아마 한중 간의 교류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요, 중문으로 돼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르 더우티아오라고 하는 최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조명을 했죠. 조명을 하고 CCTV에서 또 러브콜이 와서 방송도 했고. 근데 방송한 이유는 600년의 인연 명나라 때 왕아오라는 대제상에 대한 얘기와 저와의 그 600년의 인연을 어떻게 하면 승화를 시킬 것인가. 중사님 그걸 좀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저렇게 QR코드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도 스캔을 하면 중국말로 쫙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활동한 것, 그 다음에 교류하는 것, 그 다음에 자선하는 것, 오지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전반적으로 소식을 저 안에 다 담아놔서 중국 사람도 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칭지의 구진, 쫑구어 뭐 이러면서 옛날과 지금과의 중국, 그 다음에 중한 문화, 자선, 예술가, 최창원, 음이온, 해하도 뭐 이런 키워드로 한자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간단하게 만남의 어떤 가치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저도 수도 없이 많은 만남을 했죠. 깨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한번 힌트를 퀴즈를 내면 깨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깨하고 설탕하고 만나면 뭐가 될까요? 깨설탕이죠. 근데 깨 다름이죠. 만남의 수치죠. 또뭐 많습니다. 뉴턴과 사과의 만남도 있을 거고요. 또 잡스하고 애플과의 만나서 컴퓨터라이제이션 해서 우리의 생활의 혁신을 일으켰죠. 또 많습니다. 원효대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해골바가지를 만나서 일체 유심조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 만남의 어떤 소치가 아닐까. 뭐또 중국 쪽으로 가면 뭐 덩샤오핑이라는 그 작은 거인도 실사구시를 만나서 13억의 인구를 배고픔, 굶주림에서 소강 상태, 아주 조금 배부른 상태, 움바오 상태로 만들어준 덩샤오핑은 과연 무엇을 만났는가? 실사구시를 만났죠. 물론 흑묘백묘론도 만났고, 뭐 선불론도 만났지만. 가장 중요한 실사구시 사상이 중국을 일으킨 거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치바이스 선생 그림을 만나서 평화를 외치죠. 자, 저는 그러면 치바이스 선생을 만나서 무엇을 설파할까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날 때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시죠? 100번 보는 것은 한 번, 100번 생각,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이죠. 다 아시는 얘기죠. 또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그러면 한번 행하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백행이 불여 일각이다. 맨 마지막에 깨달을 각자를 넣습니다. 100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달은 것이 더 낫다는 뜻인데, 이런 중국의 격언이 있는데, 여기서 견행각이라고 하는 그 핵심 코드는 사실 법고창신과 실사구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말로 하자면 이치의 외신적.
모든 일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나와 있죠.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든 일이 진짜 마음에 달려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사실 만남의 가치가 있고요. 법고 창신과 실사구시라는 중요한 사상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강의할 내용을 키워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빵아오, 아까 얘기했던 명나라의 대학자, 깨달음, 예술세계, 서화일치, 세한도, 해하도, 평화사상, 보원, 자선, 법고창신, 실사고시, 인연, 유학을 찾아서, 란원, 추사, 치바이스, 옹방강, 이렇게 키워드를 모아봤습니다. 저 키워드만 보면 금방, 아, 이번 강의가 대략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구나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보는 대로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선 추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 많은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서예가들도요, 추사 선생 하면 수성이라고, 서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성. 서예가로선 최고의 성지를 이룬 아주 최고의 서예가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북송 때 소동파의 법공가죠.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타이틀이 조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부 스승이죠. 누구와가 있을까요? 청나라 때 말기에 옹방강 선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란원 선생이 있습니다. 두 분은요, 그럼 얼마나 그 추사 선생과의 두터운 사부관계가 있었을까요? 대단합니다. 사실 제가 저걸 보고 이 국제교류라는 것은 과연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추사 선생이 가운데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보면 안진경 선생이 있습니다. 안진경 선생 다 아시겠지만 당나라 때 굉장히 큰 최고의 서예가죠. 중국 사람은요. 붓을 딱 잡는 순간 안진경 선생부터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서체, 행서체, 초서체를 다 섭렵하고 최고의 교과서를 만든 선생입니다. 서예로서. 그림도 그리시지만. 그래서 중국인들은 붓을 잡으면 일단 서법을 알려줍니다. 서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선인들의 글씨를 똑같이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예라는 게 있어요. 또 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서법, 서예, 서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서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서예죠.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추사는 서법, 서예, 서도를 다 섭렵한 분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안진경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추사 선생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소동파죠. 그 다음 원나라 때 조맹부 한족이지만 그 다음 왕아오 명나라 때 왕아오 그 다음 청나라 때 란원 옹방강 선생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추사 선생이 그냥 한국 조선에서 있었다고 해서 추사 선생의 스승은 박제가 초정 박제가 선생인데 그분의 스승은 연암 박지원이에요. 이 같은 계보를 갖고 있지만 그분의 서체를 보면 결국 옹방강 서체를 거의 다 모방해서 써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추사체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 법고 창신의 맥락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요 맥락을 갖고 이 서예 또는 문인화를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금씩 한번 더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주제는 사실 추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치바이스 선생의 평화 사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있을 때 추사 선생의 국제 교류에 대한 부분을 논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사 선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추사라는 호를 해서 추사체라고 했지만 워낙 그 추사 선생님은 김정희 선생님은 호가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추사하고 완당이라고 있는데 그 완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옹방강하고 아이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완원이라고 하는 완원 선생님 북경에서 만났을 때 호를 하나 얻습니다. 근데 얻을 때 완자가 있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완자가 있어 완당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완당 스승한테 여쭤봅니다. 중국말로 하셨겠죠.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추사 선생이요. 학예일치 사상을 갖고 있고요. 금석학. 자, 1809년도에 생원시 급제를 하고 아버지 김노경 선생을 따라서 지금 현재 북경 연경을 떠나죠. 먼길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박제가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에 박제가 선생은 연경을 한네번 정도 갔다 왔으니까 많은 지인들이 있죠. 물론 박제가도 진사 시험에 급제해서 많은 관료를 하죠. 박학다식한 분이죠. 중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죠. 통역도 했으니까, 역학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박제가의 스승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옹방강 선생과 란원 선생만은 꼭좀 북경에 갔을 때, 연경에 갔을 때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가서 이제 두 분을 만나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추사 선생이 중국어를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우선 이상적 선생, 이 제자인데 역관으로 데려갑니다, 항상. 그래서 통역관이 있으니까 있지만 주로 필담을 통해서 한자 필담을 통해서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냅니다. 저 옹방강 란원 선생하고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뭐 스승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스승으로 마음을 먹고 고대하는 그 연경 땅을 밟는 동시에 바로 옹방강 선생을 찾아가지요. 가서 이제 스승의 연을 맺고 그 다음 이제 완원 선생을 막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이 바로 금석 고증학을 배웁니다. 금석 고증학이라면 사실상 이제 실사구시의 가장 아주 전형적인 학문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추사 선생님이 옹방강 선생 집을 처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 사대부 집안 아시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큽니다. 방도 뭐 어마어마 크고 서거도 굉장히 큰데 그 책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추사 선생은 깜짝 놀라죠. 이야, 놀라는 표정. 어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옹 선생하고 추사 선생하고 필담하는 내용에 보면 필담의 그 서처를 보면 서책을 보면 지금 귀장각에 있는데 구구절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의 대상이죠. 제가 그걸 보니까 옹방강 선생이 추사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석 고증학을 이제 배우고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오고 북학산에 진흥한 순수비를 고증해내잖아요. 바로 옹 선생한테 배운 그 학문을 바로 적용하는 거죠. 자,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여기에 그 중요한
그 동기창의 그 채라든가 해서 쭉 해갖고 맨 마지막에 옹방강채와 란원 선생의 글씨체를 배우면서 학문의 그 극치를 이루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추사 선생의 21세기 다시 태어나다 한번 요약을 잠깐 했습니다. 사제 40일 동안 40 사실 한두달 정도 체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두달좀더 넘는데 올 때는 옹방강 선생이 사실 그 당나귀 두 마리 예그 20kg, 20kg, 40kg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줍니다. 저도 중국에 가면 선물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여기 추사 선생은 책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 메모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문유나의 극치 새 한도를 이제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자루와 벽 10개. 자, 이러니까 서성이 된 거죠. 자, 그다음 조선 후기의 실사구시 학풍 선도자 실학자. 뭐 실학자. 그 당시 때 사실 우리 조선은 굉장히 그 실학에 대한 실사구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배척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 그리고 추사체 창시한 조선 예술의 사상의 최고의 거자,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선구자로 탄생을 하였고요. 자, 뭐 이런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추사는 법고 창신의 1인 미디어 인문학 테마를 자기 기다린다. 저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미디어 유튜브를 가지고 할때 과연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해야만 진정한 진짜 한중 교류, 중한 교류를 할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매번 생각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죠. 자, 그래서 옹방강 선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청나라 때 진사 합격해서 뭐 한족이니까 뭐 저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란원 선생은 저렇게 또 생겼습니다. 근데 옹방강 선생은요, 당나라 최고의 금석학자하고 유가의 대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추사 선생이 이제 옹 선생을 찾아가니까 옹 선생이 필담을 쫙 하고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밤새도록 해도 부족한 거야. 내용은 다 실학에 대한 얘기, 성리학에 대한 얘기, 또는 뭐예요? 금석학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다가, 그 다음, 경문, 경의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논어를 얘기를 하니까 논어는 또다 외웠어. 완벽하게 다 필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옹방강 선생이 추사 선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징수운장 하이동띠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중국말로 하셨으니까. 경술문장 해동에서 제일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때 추사 선생은 24살입니다. 여기 옹방강 선생은 78살이죠. 한 57세 정도 차이 나나요? 대선배님이죠, 사실은. 그 어른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도 거리낌 없이 필담을 하는 그 모습. 그 필담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거기서 알수 있는 것은 추사 선생의 학문과 옹 선생의 그 학문을 일치하는 그런 현상을 알수 있어요. 거기서 추사 선생이 호를 받습니다. 담제라고 받습니다. 다시 또 어딜 갑니까? 란원 선생한테 꿈에 그리던 그 스승 란원 선생을 찾아갑니다. 저분은 북경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 남쪽 항주 강남 사람이었어요. 올라왔죠. 북경에 대학자죠. 자, 그래 추사 선생을 딱 만나니까 요펑 쯔웬팡 라이 부이러호 이렇게 중국말로 하신 거예요. 그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친구가 있으니 친구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오니 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이 기쁨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친구에 대한 소중함 그걸 이제 다저 논어에 나오는 말로 딱 환영을 해요. 하면서 바로 칭조 허샤 이렇게 나가죠. 집에 들어오니까 칭조 자, please sit down이죠. 이렇게 앉으시죠. 허차, 차 한잔 드시고 하면서 차를 내옵니다. 따뜻한 차죠.
그러면서 중국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따스한 차한 잔을 딱 주면요. 이렇게 몸이, 예, 차한 잔을 마시, 뜨거운 차를 마시면 이열치열로 싹 몸을 탁 다스려져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 잔을 마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중국 스타일입니다. 이 얼마나 참 여유만만, 참 친구를 대할 때그 여유를 주는, 자기도 여유가 있지만 친구한테 여유를 주는 그런 매너가 참이 글귀에도 나오니까 제가 보고 안 배울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받죠. 이런 선물을 받습니다. 라몬 선생한테는 실사구시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결국은 선물을 받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때 글씨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실사구시라는 사상을 마음속에 갖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죠. 그 스승, 대스승이라는 분이 그네 글자의 사상을 나에게 줬을 때, 그것을 조선으로 가져왔을 때,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통하게 되죠. 책을 내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다 실사구시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해냅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옹방강 선생. 금석고증학을 전수하죠.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의 그큰 도움을 받고 한 40일 정도, 한 60일 정도 연경에서 머물고 헤어지기 전에 지금도 법원사가 있습니다. 법원사라고 고찰이 있어요. 북경에. 거기에 송별회를 해요. 송별회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이제 바로 추사 선생인데 주학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친구가 그림을 그려줘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야, 중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또는 학자들 교류할 때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많은 것을 시사하죠. 저도 그래서 멀리서 오는 친구들 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저도 친구가 좋아하든 어쨌든 제가 그 그림 한 수를 그려서 글을 한수 써서 선물하는 것이 저도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도 여기 오신 아주 좋은 분한 분께 저도 선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추사체하고 옹방강 스승의 서체가 이렇게 딱두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추사체 같습니까? 오른쪽. 아, 오른쪽이요? 네. 아, 예. 오른쪽이면 이제 오른쪽인가요? 네. 아, 왼쪽은 중국 옹방강체 같고, 또.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옹방강 서체하고 추사체를 두 개를 이렇게 딱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서예를 하시면 맥을 짚을 수가 있어요. 맥을 짚을 수 있어요. 이 추사체가 어디서 왔는지 맥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자 오른쪽이 사실은 옹방강 서체입니다. 예, 옹방강 서체. 克来 최주 차종완,人在 요란 쉐이지. 이딱 글씨를 보면 대륙적 중국말로 따치라고 그래요. 대범함, 어떤 기를 느끼는 대륙성, 대륙적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묻어나는 듯하지만. 오른쪽 말고 왼쪽을 보면요. 72세의 글입니다. 71세. 71세 때딱 보면 사실 추사 선생님 74세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71세면 최고의 경지. 나이가 최고로 많을 쓸 때, 붓을 잡았을 때그 서체니까 아마 최고겠죠. 그게 추사체의 결정판입니다. 사실은. 자, 요게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말로. 따펑 도우후 과장차 高회 후치 儿女孙.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은 대략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가장 훌륭한 요리는, 요리는 두부 요리와 오이와 생강 요리를 한 것이
가장 훌륭한 요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짱 생강강자거든요, 저게. 근데 논어에 보면요, 생강이라고 하는 그 십장에 보면 향당편에 공자 선생님이 꼭 먹어야 되는 거, 꼭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삼가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논어의 십장의 향당편에 부처장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식단에 생강은 항상 올라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아무튼 논어에 있는 내용을 추사 선생은 다 적용한 거죠. 자, 그런데 요 옆에 H2O라는 말을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차하고 H2O. 뭐그 당시 때는 H2O라고 안 했겠지만 물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옹방강 선생하고 추사 선생이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추사 선생이 이제 옹 선생을 찾아갔을 때, 아, 추사 선생, 당신 물 말이요. 우리가 마실 때는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 이게 바로 실용 행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한번 건배합시다. 건배. 이건 커뮤니케이션 비헤이비어라고 해요. 의사소통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신이나 조상이나 성스러운 지역에 뭘 바쳤을 때 H2O 술은 물은 성수가 된다. 자, 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당나귀에 20kg, 20kg, 40kg씩 이 책을 이미 당신이 나에 대해서 스승으로 하니 내가 그러면 이 책을 선물로 하마. 이 선물은 성서가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이블이 아니고 성스러운 책이다. 그랬으니 추사 선생이 얼마나 그 책을 애지중지하고 그 당나귀를 가지고 가면서 비가 오면 어떨까 노숙할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글을 추사체를 만들면서 결국은 서성이 된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예, 추사체가 이렇습니다. 산총할신, 자, 산숭해심. 이거는요, 옹방강 선생이 선물을 한네 글자예요. 옹 선생이 준 글자예요. 추사 선생, 당신 말이요. 산숭해심이요. 산총할신. 그러니까 추사 선생이 모를 리가 없겠죠. 저걸 가지고 그냥 또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내 학문이 결국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끊임없이 진짜 노력을 해요. 대단한 겁니다. 벌써 78살 옹방강 선생은 24살 그 작은 그 아주 작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추사 선생을 보고 이미 벌써 안 알아본 거죠.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대석학이 될 것이요. 세계적인 학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후에 됐을까요? 누가 알아봤을까요? 일본인이 그걸 가져가죠. 추사 작품을 다 가져가.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이 졸박청고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아주 순박한 글씨 같지만 결국은 청아하고 고상한 글씨체를 담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해요? 졸박청고라고 합니다. 저 글씨체가 그렇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글씨가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좀 재미있고. 그러나 여기에 뭐가 느껴져요? 기가 느껴지죠. 부드러움이 느껴지죠. 강함을 느낄 수가 있죠. 계속 보고 이 글자의 뜻과 이네 글자의 함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여기서 길을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사실. 한번 보고 나면 뜻이 필이 꽂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이나 그림을 볼때 그런 알고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가져야 할 올바른 식문화, 그 미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가서 아주 훌륭한 그두 분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옹방강 선생과 란원 선생인데, 그때부터 이 국제 교류와 협력 관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와 그림을 알아보기 위해 추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 그림이자 시, 노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필액의 굵기, 글씨의 크기, 운필의 속도와 글씨의 배치를 자유자재로 변형하며 표현했습니다. 추사 기념관에 전시된 여러 글 가운데 제 발길을 붙잡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이 대련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글씨의 어떤 그 존엄함, 이 어떤 그 훌륭한 그 가치, 느낌 이런 것들이요 가슴에 확 닿습니다. 사실은 이게 추사체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살에 쓰셨으니까 얼마나 잘 쓰셨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훌륭한 반찬은 두부와 오이, 생강, 나물, 이게 최고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근원은 사실 논어에 나오는 생강, 그 부처장시라고 하는 그 문귀에 나오는 글을 아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훌륭한 요리 반찬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세한도 모르시는 분이 없죠. 예. 아, 그 제주대 유배 가서 그린 그림이죠. 언제 그렸을까요? 아, 여름에 그렸습니다. 7, 8월 달에. 누구를 위해서 그렸을까요? 자기 제자 우선 이상적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겨울에 그렸으면 뭐 이해가 가지만 여름 7, 8월 달에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림 내용은 겨울입니다. 아, 추사 선생님 그 당시 때의 그 심경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 왼쪽에 이 글귀가 있습니다. 서가 있고 저쪽은 화가 있습니다. 서화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문인화의 정의는 서화 일치죠. 아, 문인화의 극치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자가 이게 이제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장에 세한 연후 지송밭 지후 조라, 무슨 뜻이요? 그거 써 있습니다.
중국말로 하자면 虽寒然后至松柏之后凋. 추운 겨울이 돼서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그 푸르름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배지에서 그 9년 동안 고생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 때 제자 우선 이상적이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추사 선생 은사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유배 간 사람한테 소식을 전한다든가 만난다든가 뭔가가 있으면 바로 아웃이에요. 조선에서. 조선 정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합니다. 보내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마움을 추사 선생이 잘 알고 너무 감동이 돼서 결국은 그림 하나를 그려줍니다. 거기에 자기의 그 고뇌를 그대로 다 적어서 그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이상정이가 다시 그 이 세한도를 가지고 어딜 가요? 연경을 또 가요. 가서 그 옛날에 만났던 추사 선생과 만났던 그 친구들하고 다또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게 진정한 문인아의 정수요 하고 칭찬을 막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 자기가 서문을 써줘요. 도장도 찍고 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보 185가 되죠. 중요한 사례죠.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추사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치바이스 그림. 자, 평화사상을 품다. 평화사상. 아까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평화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전쟁의 반대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건 아니다.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바이스는 세계 균형과 조화의 추구를 한다. 균형.